내가 이거는 고쳐놓고, 이거 설치한 사람도 바보지. 이 줄을 뒤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니까 빠져버리고, 안 되는 거지. 아, 끔찍한 용산구를 가야 돼.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후암동을. 옛날 직장 선배네 집이라서. 오토바이 회사 다닐 때 선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우리 동네에서 용산 후암동 가려면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꼴랑 십몇 킬로인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혀. 끔찍한 오르막길. 땅값이 싸서 그렇지 우리 동네가 살긴 좋아요. 나이 동네에 와서 살으라 하면 난못살것 같아. 아, 여기 주차할 데 없는데. 아, 옛날에 와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몇번 왔었는데 여기. 예감이 안 좋다. 이거 뭐야? 여기서 내려가라고? 계단 아니야 혹시? 저기 막혔잖아. 아이씨, 여기 큰일 났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디로 가려고 하지 또? 근데 이래서 이 동네 오기 싫어하는 건데. 미치겠네. 골목이 내려갈 수가 없는 골목으로 내비가. 여기 내려가 볼까? 잠깐만요. 여기 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이거 뭐냐?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아 잠깐만요. 계단 나올까 봐. 너무 급격한 내리막인데 이거. 아, 야 잠깐만요. 한번 내려가 보고요. 형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나 겁난다 이거. 오우 씨, 내가 앞으로 쏠릴 것 같아. 우와, 오우 씨, 어떻게 내려? 아니 아니 내려왔는데 화살표가 저절로 가지 말라는데 또? 나 하얀 탑차예요. 두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와, 아니 여기 성남보다 더한 것 같아. 성남이 제일 끔찍하다는 건 아는데 형님 갑자기 400m가 늘어났어요. 하, 돌겠네. 다 와가지고 참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 내려와서 지금 보이는 걸 말씀드릴게요. 산정현 교회. 아니 어떻게 저긴 트럭이 막고 있고 와, 저긴 오토바이가 막고 있고. 야 이건 뭐 와, 차를 돌릴 수가 없네 지금. 그래도 여기 서세요. 어디요? 아 이거 수도사업소 얘기하면 돼. 아 이건 수도사업소 얘기인데? 대신한테 와서 공짜로 해줘요. 이거 뭐 쓰잖아 여기. 이거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전화만 하면 돼. 이건 뭐 그거는 일일치 없어. 아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선배님 시키 우리 이거잖아요. 집게 돌아가네. 근데 어디로 물이세요? 어느 집으로 물이세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네. 수도세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3만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불통화 5천 얼마 나오는데. 아 5만 3만 원? 원이면 아 그거 가지고. 근데 어차피 세는 건 세니까. 아이씨 선배. 아 모르겠네. 옛날에 이집 보일러 내가 갈아준 것 같은데 여기? 오파트 갈고 한 3군데 갈았죠. 내가 3군데나 갈았다고? 네. 내가 여기 그러면 4~5번을 왔다고? 그 정도 왔죠. 와, 이 끔찍한 데를 한 번도 절로 올라온 적 없어. 이쪽으로 올라왔지. 이쪽으로 올라왔다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내비가 옆에. 겨울에 어떻게 여기 차 다니나 모르겠어. 나 여기 올라가다가 시동 꺼질까 봐 아주 조마조마했어. 저는 이쪽으로 안 다니고 여기로만 다녀요. 여기로만. 여기 선배네 집에 한번 올라가 보자. 야 이걸 내가 옛날에 달아줬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나 참. 이름도 다 지워져 버렸네. 햇빛 받아가지고. 내 이름 써져 있었을 텐데. 네. 몇 년도에 달아줬지? 맞아요. 여기 달았을 거예요. 깔끔하게 해놨죠. 아 신축 부속으로 돼 있지? 이거 내가 다른 거네. 그러니까. 조금은. 나는 저 플라스틱 부속 안 쓰거든. 그 가스관도 갈아줬고. 응? 그러니까요. 내가 단게 맞네. 아니야. 일로 들어가겠구만. 아 선배. 네. 아 내가 이거 양조기 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물 높이를 보세요. 아 이건 내가 부어서 그래요. 이거 부어서 써서. 아 화장실에 써서. 왜 부어서 썼어요? 아니 저걸 잠그니까 안 내려고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아 그러니까 부어서 그런 거라고. 아 부어서 그런 거라고? 응.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걸 여기다 꽂아놔야 되는데. 아 이거 꽂혀 있어야지. 속 이상한 거다 이거.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에이. 세줄 때 업자한테 맡겨놨더니. 세줄 때. 여기 이상한 걸 구해다가.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봐. 뭐야? 이거 봐요. 내가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 이거 봐요. 이렇게 됐잖아. 물이 꽉 차네? 아니, 아까는 뭘 보셨어? 일로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수습세가 많이 나오지. 아, 그런 거? 이해하셨어요? 아니, 자. 아니, 그러면 이걸 잠그면 저게 안 들어가야 되죠. 밑에 물 안 쓰면. 내가 이것도 잠가서 밑에 봤거든요. 수위가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저 가운데 봉보다 일반적인 걸 달아줘야지. 아, 어떤 업자가 달았냐. 제대로 달아야지. 이걸 이쪽으로 해줘야지. 돌렸네. 아, 별도 오는 소리가 들리네. 아니 만약에 뭐 여기서 센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파? 응? 4층인데 이거 다 맞나와 진짜. 와, 와 이 높이 봐. 일단은 내가 이거는 고쳐놓고 좀 보자고요.
근데 여긴 골짜 아파.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저 밑에서 세면 와 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기 뭐 그냥 공사를 해야 된다고. 예, 네, 만약에 그 밑에서 세면 공사하면 얼마나 들어요? 개념이 없어서 제가 이 수도 이거서 파이프 공사하면 다 여기 지금 20대 다 해야 돼. 아니 그 수도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밑에 물 새는 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수도 공사를? 네. 옛날 거 무시하고 다 갈아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견적을 가늠을 못 하겠네.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네. 한 500만 원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개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배관을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로 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또 울잖아. 선배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집을 지을 때는 지금 남의 집을 통과해서 배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외부로 뽑아야 되고 오는 건 둘째 문제고 물만 틀어놓으면 안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이거 설치한 사람도 바보지. 별거 없다. 이 줄을 뒤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니까 빠져버리고 안 되는 거지. 그건 아예 몰라서. 응? 아니 답답하더라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아까는 이렇게 와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자꾸 빠져버리지. 왜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옛날에 오토바이 회사 다닐 때도 오토바이 센터 사장들 무식한 인간들 많았지만 이제 내가 물을 여기까지만 차게 하려고. 너무 찰랑찰랑하면요 일로 물이 들어가요. 아빠 나는 그래서 물을 부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저기 앉아서. 아니에요, 저걸 가운데 꽂아놔야 여기 물이 제대로 찬다고요. 이쪽에 여기에 물이 차올라야 된다고요. 근데 저게 빠져 있으면 여기에 물이 안 차올라. 볼일 볼 때 안 좋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양변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고 가? 한 1cm 밑으로 됐잖아요. 네? 예, 네, 하셨죠. 아는 수도공사 하는 사람 설비 업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려고 하려나 모르겠다. 내가 물어는 볼게요. 나중에 네. 선배가 하신다고 하면. 진짜 골 아파. 아 옛날에 빨리 팔아버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미안하다. 우와.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야 옛날에 내가 어떻게 여기를 한 다섯 번씩이나 와서 보일러도 달고 그때 내가 누수도 고쳐드렸는데 우리 선배네 집이라서. 옛날에는 허민 사장처럼 돌아다녔어요. 신설용 멀티 해놨다? 나 간다. 나 가. 여기 있어. 혼자 할 수 있지? 차 빼달라고 할 것 같아. 야 뭐 재현이 온대? 가. 그것도 막 혼자서. 근데 요즘에야 이제 혼자 다니기 너무 힘들고 피곤한 동네는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었죠. 근데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돈은 별로 못 벌었어요. 맨날 허탕치고. 그래도 우리 선배가 기름값 하라고 5만원 주셨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중에 옛날에 나랑 친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저 선배도 오토바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하고. 아 오토바이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야 되지 오토바이도. 아 물론 뭐 누수도 좀 사기꾼 기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치는 스타일들이 기술은 별로 없는데 이빨로. 근데 누수는 그냥 정직하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오래가고. 잘못 들어왔어. 반포대교를 넘어왔어. 반포대교를 넘어왔다가 또 다시 또 반포대교를 넘어가요. 빨리 가서 쉬고 싶다.